다양한 정보를 종합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입니다. 전기는 우리 생활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죠. 그런데 어떤 단위로 요금을 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시사용어 사전을 통해서 전기 요금을 산정하는 단위인 킬로와트 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킬로와트 시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킬로와트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겠죠. 킬로와트는 전력의 단위로 1킬로와트는 1000와트의 전력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전제품에는 와트를 기준으로 소비 전력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100와트인 가전제품을 10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소비한 전력이 1000와트, 즉 1킬로와트입니다. 여기에 1시간을 뜻하는 시를 붙이면 킬로와트 시가 되는데요. 1킬로와트 시는 1킬로와트의 전력을 가진 제품을 1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전력 소비량을 말합니다. 동시에 전기요금을 나타내는 단위이기도 하죠. 1킬로와트 시를 우리 생활 속 물건에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1킬로와트 시는 가정용 냉장고를 10시간, 그리고 TV를 7시간 정도 가동할 수 있고요. 전기차는 3에서 6킬로미터 정도를 운행할 수 있는 전력량이라고 합니다.